사장님 오셨습니다. 쉬운 거는 또 있어. 어서 좀 같이요. 당겨 유미야. 아, 나 반겨주세요로 들어오고 우 할 뻔했어. 와산. 다 설명. 아, 가만 가만. 아, 가운데로 가. 이렇게 계급 순으로 앉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가운데로 가. 이렇게 앉으라고. 피디한테 따져, 나한테 따지. 그래요? 어? 아니, 아예 불어요? 아니, 그게 편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입소문 났나 봐요. 왜 이래?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 봤던? 주문. 혹시 손 남는 분? 경영은 힘든 것 같아. 저희 오픈했어요. 어떤 프로인지 그리고 그 프로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서진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서진의 대표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설명은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뭐 해외에서 식당 하는 프로입니다. 오빠. 죄송한데 성의 있게 좀. 아니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자기가 하겠잖아. 나머지 설명이 이제 점점 이제. 어떤 부분이 힘들더라? 뭐 이런 거 대표로서? 뭐 아무래도 직원 관리가 가장 힘들고. 직원 관리. 아, 직원 관리.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한 두 명 정도 있는데. 두 명 정도가 예, 요주임을 그러면 한 명씩 그래도 말씀을 좀.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네. 자기만의 위치를 좀 망각하는 그런 뭘 했는데 내가? 어? 아니 뭘 했는데 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또 한 명은 누군가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네네. 예,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고 온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놀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도 결국 그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곧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정 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진인에서 이사로 승진한 정유미입니다. 네. 자, 그래도 그 식당에서 어떤 롤을 맡고 있었는지. 여기 이렇게 어울리고 맞춘다고 했는데 또 부족했나 봅니다. 사실 사장님이 네네. 그 전에 이제 같이 했었을 때는 네. 짜증을 내는 걸 본 적도 없고 네네. 항상 저희를 되게 많이 다독여 주시고 되게 잘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 어두운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불처럼. 네, 아, 그래서 더 좋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등불의 불이 더 밝아질 것이다. 네. 불이 꺼졌나요? 아니면 살짝 어두워? 꺼졌다가 켜졌다가 차라리 약간 지킬앤하이드 보는 것 같아. 손이 왜 이렇게 없어? 예약 받았어. 왜 이래? 하나만 더 받을까? 한 번? 아니. 원래 저런 형이 아니었는데. 불빛을 잃어버린 유미에게 힘이 돼준 동료가 있다면 또 누군가요? 비밀입니다. 뭐죠? 이게 뭐 그렇게 비밀? 혹시 게임 시작한 건가요? 뭐지? 맞추는 건가? 사실 친구들한테는 짜증 잘 안 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짜증을 한 번씩 냈어요, 저한테. 네,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정유미 씨의 말은 지금 이서진뿐이 아니다. 여기가 제일... 근데 여기는 한 번씩. 한 번씩. 근데 태영이가 이제 처음 왔는데도 말을 많이 걸어주고 네. 예, 그랬던 게 의지가 되게 많이 됐어요. 너한테 제일 심하게 화낸 애가 태영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언제죠? 밤에 늦게 라면 먹고 이럴 때 둘이 한판 대차게 싸웠어. 태영이가 제일 화냈어요, 유미한테. 왜? 더 이상 누나는 내 편이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이니? 네, 저녁을 먹은 이후에 유미 누나랑 같이 먹자라고 된 거죠. 그래서 세 개를 끓여서 둘이 나눠 먹자. 네, 그래서 서준 형이 세 개를 끓여줬어요. 한 젓가락으로 갑자기 배부르다고. 거기서 태영이가 이 누나 정말 이걸 봐. 처음에 사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먹는 순간
진짜 여기까지? 그럼 태영이가 혼자 두 개를 먹었어. 자기도 이제 더 이상을 못 먹겠다. 왜 그렇게 밥만 되면 라면을 드시고? 고대서 그거라도 좀 풀어야 됐었어요, 전. 자. 태영 어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매일 라면을 두세 개씩 먹는 게. 같이 있다 보니까 밥도 맛있고 막 그런 거죠. 자, 지금 권력에 붙을지 친구에 붙을지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박서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서진의 성장 드라마 서진이에서 부장을 맡게 된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서진 대표님이 늘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나의 오른팔은 박서준이다. 네. 100%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박서준 씨가 생각하는 가장 의지가 됐던 존재가 있다면 누굽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주방에 계속 있었으니까 네네. 주방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은 또 네. 우리 서진이 형이 아닌가? 아 근데 누가 봐도 잘못 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러면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힘들었던 점? 왜 없었대? 너 진짜 문제 있다 너. 너 진짜 서진이 형 있을 땐 얘기 안 하는구나. 너.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 우식 씨나 태영 씨랑 이제 밖에 나가서 놀러 갔다 오자 이런 얘기를 하면 박서준 씨가 그때는 막 그래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사장님한테 전달하는 자리에서 박서준이 침묵을 지키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본 것 같거든요. 와 난 진짜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있다고 봐요. 매번 이서진 씨가 촬영 초장기부터 서준이는 내 오른팔이야, 서준이는 내 오른팔이야. 제가 혹시 가스라이팅 당한 그렇다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름 많고 권리는 없는 우리 인턴 두 분인데 저는 태영이랑 같이 인턴으로 이번에 재밌게 촬영하고 왔습니다. 최우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서진 사장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건 사실 최우식 인턴이거든요. 그렇죠, 영업할 때는. 네. 근데 사장님이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내 오른팔은 박서준이다, 박서준이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네. 서진이 형님이 네. 원래 왼손잡이세요. 아~ 방송에서 나 오른손으로 쓰시고 원래는 아, 왼손, 집에 가면 네, 원래 왼손잡이세요. 아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홀에서 여러 가지 응대하거나 일을 할 때 이서진 씨한테 좀 배울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그 인컴 수익이 왕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능력이 좀 더 향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무조건 채찍질. 아 당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언제부터인 것 같죠? 저의 능력이 점점 빨라지고 등은 점점 단단해지고 그냥 네. 자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합류하게 된 우리 태영군 자기소개와 직책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턴으로 들어오게 된 밑재료 준비, 설거지, 뒷정리 담당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막내인 만큼 저는 가장 고생하고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죠 불만 뭐 있었는지 일단 처음에 의아했던 거는 영업 시간이 제가 들은 거와는 너무 달라서 네네네 아 이거는 근로계약 위반이다 낮 시간만이었었는데 갑자기 밤 시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채찍질 했었어요. 어떤 채찍의 힘 우식 씨가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 사장님의 채찍 느꼈나요? 좀 아프던데요. 형 이제 활동 힘들 것 같아. 당분간 활동 힘들 것 같아요. 서진 형님께서 사전에 재밌는 날들이 되게 많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재밌을 거야 거기 가면. 네, 근데 서진 형님이 웃는 건 항상 그 조건은 수익이 많을 때. 그리고
나 라면 먹을 때. 딱 이 두 개 말고는 안 웃으시더라고요. 박서준 최우식 씨하고는 사실 평소에도 친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새로 발견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 일단 저희 부장님? 네네. 서준이 형한테서 좀 많이 놀랐어요. 되게 묵묵히 잘하길래. 원래는 그럼 좀 투정을 부릴 줄 알았는데. 아니야, 투정 부리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 사장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다 묵묵히 소화하고 투정도 안 부리니까 약간 동물농장의 그 말처럼 그냥 양 멋있더라고요. 역시 부장인가. 역시 부장인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서진이네는 사실 이번 주에 저희가 첫 방송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분명히 그 방송을 통해서 재밌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한번 공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자, 선물 부탁드릴게요. 망고 애플 망고야? 저거 그건데 우리 수영장 있던 거? 우리 수영장 있던 거다. 와, 그래? 저거 술, 데킬라, 데킬라. 저거 그거 띵 그거. 이거 비싼 거잖아. 띵, 맞아. 야, 야자 타이밍 뭐야. 저거는 일방적으로 나만 그냥 골탕 먹이는 거잖아. 다음 시즌 무조건 승진권 있어. 사장에서 승진, 이사장?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봐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저 홍합, 뭡니까? 저희 촬영장에 썼었던 튜브입니다. 네네. 저희 수영장에 있던 아이 저희가 그대로 데려왔고요. 와. 멕시코의 추억을 홍학으로 같이 간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옆에 있는 거는 망고 세트, 최고급 망고 세트 약 20만 원 상당의 애플 와. 망고. 엄청 비싸구나. 그 다음에 김, 무려 천장입니다. 천장. 천장. 천장이 하나요? 김밥? 그냥 김밥? 뭐... 저희 서진이 하면 김밥이잖아요. 한 10년 해먹을 수 있는 양. 그리고 그 옆에 저 술 뭔지 아시는 분? 데킬라. 최고급 데킬라 클라세 아줄 레포사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머, 어머! 너 어떻게 알아? 마셔왔습니다. 진짜? 그 촬영 이후에 데킬라가 빠져서 매일 마시니까. 아, 그 촬영에서 매일 조금씩 먹었잖아요. 네, 술이 그렇게 단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술을 못 마셔. 전혀 아예 입을 못 대요, 저는 술을. 근데 그게 태영 씨의 공통점. 저도 이서진 씨랑 촬영 가서 그때 술 배웠거든요. 진짜 놀라웠어요. 네. 자, 그 옆에 읽어주세요, 우식 씨. 뭐라고 써있나요? 본인 얼굴로 엔딩 10초, 독점 보장권. 요거는 뭐냐, 우리 본방 끝에 가면 마지막 왜 드라마 박수진 씨 그거 아시잖아요. 맨 마지막 예고 내기 직전에 막. 아, 카페면에 뜨기 시작. 뭔지 알죠? 마지막 엔딩 컷. 매화 엔딩을 예를 들어 되게 멋있는 우식의 얼굴로, 뭐 엄청 멋지게 일하는 유미의 얼굴로. 내 걸 해주겠다 예를 들면. 매화. 그럼 첫 화 딱 되면. 와. 이거 뭐 되면 되는 그런 거고요. 야, 그 다음 거 태영 씨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뭔지. 야자 타임. 야자. 야자. 저걸 왜 넣었어? 저게 왜 선물이야? 아니 이게 누구한테 만약에, 선물이야? 누구한테 선물? 아니 여기서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빼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 선물일 수 있죠. 네. 다들 불만이 없는 관계로 선물을 넣고요. 자, 그 다음 거 다음 시즌 무조건 승진권. 이것도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는 필요한 것 같은데. 유미 누나가 승진하면 서진이 형님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더블 경영체에서 가져가죠. 아, 그럼 저 가져가겠습니다. 지분이. 그러면 파벌이 갈라지고 세력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역건물에 비슷한 종목으로 가게 차리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가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CJ 상품권 100만 원. 상품권. 그 옆에 약 1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최고급 한우 30만 원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 제네바 스피커. 예상외로 비싼 거. 자, 사실은 알고 보면 속은 낭만적인 이서진 씨. 뭐 이런 거 받아보거나 준 적 있어요? 있지. 눈빛이 갑자기 그렇게 지었는데. 아니, 돈만 밝히는 사장님도 한때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입하셨는데 지금. 아니, 언제예요? 언제, 마지막이 언제예요? 어제 아니야, 어제? 태영이 태어나기 전에. 이거 몇 백송이야?
저는 백송이고요. 지금 요즘 졸업 입학 시즌이라 장미값이 최고로 비쌉니다. 와. 그래서 우와, 어, 너랑 어울린다 오늘. 거의 한 70-80만 원어치. 금방 시들어. 금방 시들어 이거. 가장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이선주 씨는? 뭐 아무래도 마사지 건이 제일 땡기네요. 아, 이게 그래도 시중에서는 제일 좋다는 거 사왔어요. 그러니까 뭐 끼는 게 많네. 우리 유미 씨는 그래도 이 중에서 그래도 나 요거 좀 탐나요. 김? 아, 김? 오. 지인들에게 김밥 좀 말아주고 아~ 싶었나. 이렇게 다른 임원인 두 명이 이렇게 앉아있으니 이게 저 김 얼마인데 저 천장에. 아유. 아니야 궁금해요. 자, 우식 씨는 어떤 게 탐이 나나요? 전 이거요. 전 이거요. 어, 우식이 너 또 이런 욕심이 있었어? 아 근데 웃길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아니면 우식이 쓰레기 버리러 가는 커트 근데 그거를 엄청 멋있게 햇살 막 비치면서 어, 슬로우랑 뭐 이렇게 저도 이거요. 아, 저 설거지를 되게 좀 멋있게 한 것 같아요 저 설거지. 아, 그 설거지 부분을 네. 좀 멋있게 엔딩을 써달라. 그러면 오늘의 게임 종목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종목은 줄줄이 말해요 입니다. 줄줄이 말해요. 자, 네, 예를 들어 뭐 라면 브랜드 대기. 하나 둘 셋 신라면. 하나 둘 셋 진라면. 하나 둘 셋 선명라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짜면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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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짜장면. 틈새라면. 어,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왕복으로 이선희 씨까지 한번 오면 성공이에요. 대신에 앞에 사람과 겹치거나 뭐 생각이 안 나면 실패. 그 게임 진짜 웃긴다. 나 지금 이렇게 저 지금 물로 체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태영이가 그날 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만 신났어요 지금. 오늘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냐 이거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체 부위에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신체 부위 중에 한 글자짜리 신체 부위. 자, 뭐 있을까요? 하나, 둘, 셋. 귀. 하나, 둘, 셋. 눈. 하나, 둘, 셋. 코. 하나, 둘, 셋. 손. 하나, 둘, 셋. 몸. 하나, 둘, 셋. 발. 하나, 둘, 셋. 땡! 아! 땡! 아! 아니야, 근데 괜찮아, 괜찮아. 와, 이게 뭐야. 잘 없어. 뭐가 있냐, 근데? 나도 뭐가 있냐? 간, 간. 간? 간 이런 것도 돼? 아, 간, 위, 뭐, 장, 뭐 다 있네. 엄청 많네. 지금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게 몸은 뭔가요? 몸. 아, 신체 부위라고요. 부위. 요거 나중에 경고입니다. 아, 방금 연습 게임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어? 핑고만 거? 야자타임, 야자타임. 야자타임 빼. 야자타임 빼, 일단. 야자타임? 플라, 핑고. 태영아, 야자타임 괜찮아? 근데 저도 아니, 얘를 빼자. 쟤 빼자. 자, 야자타임부터 빼. 아니, 야자타임보다 솔직히 저게 제일 더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뭐? 장미? 아, 이건 단가가 있잖아. 야자타임 빼. 어? 빼자, 하. 야자타임 빼라고. 일단 이걸로 뺄게요. 단가 나올지 몰랐네. 야, 와, 생각, 뇌가 멈춰버리네. 제가 한 번이죠, 그러면. 맞아. 아, 그럼 내가 너 잘하잖아. 갔다가 바로 오거든 그리고. 방금 내가 몸 했는데? 어? 왜? 왜 바꾸? 왜 게임 좋아하니? 아, 전 잘하는 건 모르겠고 그냥 좋아해요. 자, 가볼게요. 무슨 무슨 바. 바로 시작하는 말. 하나, 둘, 셋. 바게트. 하나, 둘, 셋. 바람. 하나, 둘, 셋. 바둑. 하나, 둘, 셋. 바보. 하나, 둘, 셋. 바지. 하나, 둘, 셋. 바장. 땡! 땡! 바장이 뭐야? 바장 뭐죠? 파장. 넌 진짜 게임을 좋아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바가 또 뭐가 있어? 바캉스. 바지, 바닥. 아니 다들 두 글자로 하니까. 아, 이거를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까? 박선우 씨 뭐 생각하고 있었어? 바캉스. 유미 씨. 없어. 없어. 어차피 여기까지 갔으면 틀릴 거였어? 아, 근데 막힌다. 그러니까. 손가락에서 주는 압박감이 있네, 이게. 그러니까 저 되게 노란색이네. 되게 노란색. 잘 보이게 말이야. 어쨌든 뭐 네. 빼주셔야죠. 저희 애플망고. 야, 애플망고 얼마짜리인데 빼. 야, 야자 빼, 누나, 야자. 근데 이거 김 진짜. 그 유미가 좋아하니까. 아, 빼자, 빼자, 김 빼자. 야자를 빼라고. 야자를 빼라고, 자. 야자 뺀대요. 진짜 야 듣기 싫은가 봐, 오빠. 근데 여기서 남는 게 있을까? 다음에 김 빼자, 안 되면. 자, 이번에는
뭐뭐로 끝나는 말 시리즈입니다. 끝나는 말. 끝나는 말. 이게 더 어려워. 무슨 무슨 면. 면으로 끝나는 말. 하나 둘 셋. 쫄면. 하나 둘 셋. 비빔면. 하나 둘 셋. 우육면. 하나 둘 셋. 밀면. 하나 둘 셋. 울면. 하나 둘 셋. 라면. 하나 둘 셋. 스파게티 면. 야 이거는 화장. 야 스파게티 면 줘. 그렇지. 자 요거 잠시 타이밍. 자 스파게티 면은 근데 스파게티 면이 이거 있어요. 스파게티 면. 아 물론 스파게티도 면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 다 되죠. 뭐 우동면도 되고. 그럼 우리 엄마 쓰는 말을 지금 무시해. 어떻게 나는 평생 스파게티 면이라고 했는데. 맞아 저번에도 스파게티 면이라고 하더라. 맞아. 저번에 해줄 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어. 너무 경고하고 킵하고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가. 다른 걸로? 근데 나는 한 번 내가 건너뛰고 다시 내가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틈이 없어. 시간. 그래 저희가 어려워. 여기가 너무 자리가 어려운데? 어려워.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려워. 약간 각자가 어려워. 너무 쉬워 보여. 아니면 다시 바꿔 우시라. 아니면 근데 누나 잘하는 것 같은데? 자 어디 갈까? 누나가 여기야. 유미가 예상이고. 잠깐만. 유미가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스텝에 잡았는데 너 때문이야. 유미 저 자리는 힘든 아닌 것 같은데. 어? 몰라 그럼 이따가 오빠가 일로 와. 야, 일단 이거 한번 해봐. 알았어. 아 그 자리는 힘든 자리야. 야, 자 그죠? 다음은 두 글자 동물. 동물 대기입니다. 단 사자와 토끼는 빼고. 사자와 토끼는 빼고. 하나 둘 셋. 치타. 하나 둘 셋. 오리. 하나 둘 셋. 기린. 하나 둘 셋. 공룡. 하나 둘 셋. 타조. 하나 둘 셋. 딸기. 땡. 하나 둘 셋. 딸기. 땡. 딸기요. 딸기요. 딸기. 딸기요. 누나 다시 여기로 가. 딸기가 갑자기 문제야. 아 어려워. 야 하나는 생각하는데 두 개는 생각이 안 나. 수마. 그렇지. 공작. 그럼 되죠. 뭐 지금 와서 이렇게 된가? 늦었어. 그러니까 없는 거 빼. 아, 김도 뭐 싸니까. 내가 사줄게. 야 이제는 이제 다 단가 나가는 것들만 남았다. 이제 아. 종이 빼야 돼. 아 진짜 어렵다. 공으로 하는 스포츠인데 야구 축구는 빼고 하나 둘 셋. 배구. 하나 둘 셋. 라크로스. 하나 둘 셋. 땡! 땡! 했어? 했잖아요. 아. 하나 둘 셋. 야 이걸 왜 몰라 너? 야 슬램덩크 그것만 해도 들리는 것 같아. 말할 계획 너무 많은데. 누구라 해. 저기보다는 어렵다. 저기보다는 어렵다. 어렵다. 박수현 씨 무슨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요거 살 정도는 버니까. 마음 편하게 가질라고. 그렇지 그래, 그 자세 좋다. 이것도 사실 있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돼요. 병 자체가 좀 비싸 보이네. 맛 뭐지 그때 보고 싶어. 여기서 들어들. 역시 왼팔이 다르네요. 자, 한국 영화 제목 대기인데 네 글자 이상의 한국 영화 이름 대기. 네 글자도 돼요. 하나 둘 셋. 투사부일체. 하나 둘 셋. 대깡패 같은 애인. 하나 둘 셋. 지금 우리 학교는? 하나 둘 셋.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하나 둘 셋. 광신도 대광태. 하나 둘 셋. 뻐꾸기 둥지로 날아갔대. 하나 둘 셋. 가슴 달린 남자. 하나 둘 셋. 누나가 한 거 있잖아. 아 나 몰라. 까먹었어. 부산행. 뭐 유미가 근데 뭐, 세 글자. 그러니까 다 안. 와. 저, 옛날 영화다. 가슴 달린 남자. 그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자진 씨 뭐라고 했죠 아까? 뻐꾸기가 뭐라고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그건 외화 아니에요? 맞아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는 잭 니콜슨 나오는 거지. 아니 근데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이해가 생각이 안 나. 뻐꾸기가 뭔데? 네, 어차피 끝난 거예요. 엔딩 빼야지. 돈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제작진이 돈 안 쓴 것들은 빼. 아 제작진이 돈 안 쓴 거잖아 이런 것들은. 제작진에서 돈 안 쓴 거? 그래 이런 건 먼저 빼야지. 아 저거 진짜 하고 싶어 한다. 네 거 엔딩 언젠가 나와. 걱정하지 마. 아 어차피 뭐 엔딩 뭔가로 엔딩 할 거니까. 아 엔딩 누군가 다 하겠지. 그래도 우식이가 되게 멋있게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멋있는 장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게 의문이야. 솔직히. 아니 멋있는 장면이 없으니까 응? 멋있게 이제 포장을 해서 10초를. 나 삼성동 설거지 담당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끝나는 말 한 번 더 합니다. 끝나는 말. 끝나는 말. 뭐뭐로 끝나는 말. 뭐뭐로 끝나는 말. 무슨 과자?
무슨 무슨 물. 물로 끝나는 말. 하나 둘 셋. 맷물. 하나 둘 셋. 괴물. 하나 둘 셋. 시냇물. 하나 둘 셋. 윗물. 하나 둘 셋. 바닷물. 하나 둘 셋. 아랫물. 하나 둘 셋. 중간물. 땡! 하나 둘 셋. 중간물. 땡! 아랫물. 아랫물 중간물. 윗물 아랫물은 있어. 중간물은 없다고.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뭐야. 아, 하지 마. 도박이야.